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마감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의 기대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은 쉬어가는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장중한 때는 2570선까지 좀 넘어서면서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터치하는 수준까지 좀 올라왔지만 그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을 내놓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말씀해 주신 듯이 반도체 섹터, 특히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상승권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 자체는 크진 않는 모습이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 개수, 하락 개수, 종목 개수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700개가 좀 넘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거의 1100개 이상의 종목들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엔비디아 영향으로 지수 자체는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투심 자체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외국인 수급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매수가 들어오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8,300억 이상의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옵션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콜매수 풀매도를 보이면서 반등을 대비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어쨌든 좀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하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좀 그래도 박스권 매매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슈로서는 오늘 금리 동결은 이루어졌습니다만 금통위에서 한국의 성장률 자체를 0.2%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 결국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좀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좀 전형적인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용해서는 종목을 저가에서 뒤로 잡고 이보다는 조금 더 시장이 좀 단기 바닥을 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되는 부분이고요. 당분간 시장은 박스권 장세 안에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또 다시 한번 러시아와 미국,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방산주들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인데 오히려 좀 그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조정 시 좀 모아가시는 전략들은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루 정도 더 남은 상황인데요. 내일도 지수가 엄청 강하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어쨌든 박스권 내에서 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조언 잘 저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